볼트키 빠따. 안녕하세요, 백PD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포천 종합 운동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K4리그 포천 시민축구단과 시흥 시민축구단의 K4리그 경기를 보러 왔어요. 맨날 보러 오려고 하다가 처음으로 보러 왔는데 좀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추울까봐. 그래도 오늘 한번 재밌게 경기를 보겠습니다. 시흥 시민축구단 감독은 정선우 감독입니다. 25번 정승요. 정승용 선수가 서울에 부서울에 있을 때는 공격수였는데 강원에서 풀백으로 전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고 있어요. 같은 시간 전북과 울산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울산이 앞서가고 있네요. 지금 정승용인가요? 왼발킥이 좋은 정승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우와! 오! 우와! 호날두인 줄 알았어요. 베일인 줄 알았어. 베일. 정승용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베일처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승용이 자! 그래서 왼발잡이 키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자! 하지만 오! 자, 포천이 오! 찬스 잡았습니다. 때려야죠! 때려야죠! 찬스 잡았습니다. 때려야죠! 때려야죠! 유효슈팅이 많이 없네요. 공격은 주도하고 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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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찬스다. 포천 찬스입니다. 포천 찬스. 포천 찬스. 포천이여 승리하여. 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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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용. 아, 정승용. 아쉽네요. 잘했는데요. 오. 오, 좋다. 와. 여기. 와, 여기까지 가나요? 때릴만 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오! 후반 추가 시간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정승용, 정승용. 오! 하지만 굴지 않습니다. 포천 마지막 찬스. 때려야지. 오늘 포천과 시흥의 K4리그 경기를 봤고요. 포천이 1-0으로 이겼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래도 재밌는 경기를 봤고, 개인적으로는 강원FC에서 뛰던 정승윤 선수가 여기서 뛰고 있는데, 포천에서 또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경기 뛰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K3나 K4 리그 팀, K리그 2, K리그 1 경기를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많이 괜찮아져서 경기를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